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 깨신 화분에 심었던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난 화분에 예쁘게 심어봤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화분을 옮길 때마다 흙에서 막 앞으로 아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뿌리도 막 나오고 이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더 뿌리도 잘 내리고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심어봤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난 화분이 두 개, 옛날에는 난을 좀 많이 키웠었는데 제가 난 키우는 데는 좀 소질이 없나 봐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육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심어봤답니다. 이렇게 예쁘니까 마음도 안심이 되고, 이렇게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 깨진 화분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반긋반긋 예쁘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깨진 화분에 저희들이 보는 게 좋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매달려 있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뿌리도 깊게 내리고 크게 크게 키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나눠서 심었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펜지예요. 펜지. 펜지도 이렇게 나눠서 심었어요. 펜지. 바이올렛 퀸이에요. 바이올렛 퀸도 좁은 데서 막 매달려 있고 하니까 시들시들해지고 해서 큰 화분으로 놓고 넓은 화분으로 옮겨주니까 아이들이 반긋반긋 웃고 있네요. 아, 네. 이렇게 햇빛 보약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동안에는 막 옮길 때 막 쏟아지고, 저희가 예쁘게 키우고자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작품으로서 그냥 영상으로만 간직하는 거에 끝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껏 클 수 있는 난 화분이나 그냥 화분, 다육이 화분에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반긋반긋 행복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행복해하는 우리 다육이들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